팡팡이들 안녕.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팡팡. 아, 그만할래. 아, 엘하. 네, 오늘은 제가 폐피로 주사를 맞으러 갈 건데, 폐피로 주사 뭐지? 폐시 약간 지방이고, 빼로는 이제 빼자, 뭐, 빼러 가자,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이시죠? 이런 이중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좀 없애고 싶어서 이제 이중턱 관리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주사 맞으러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낯서네요, 제 모습이. 다녀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너무 싫어. 네,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이 턱살 한번 파괴를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아, 왜 이래 목소리. 안녕. 소리도 넣는데 같이. 많이 아팠나요? 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아, 끝났어요. 응, 잠시만요.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붓기 있을 수 있고 오늘 자기 전까지 부드럽게 마사지 해줘야 효과 유지에 더 좋아요. 응.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먹고 왔는데 막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좀 따끔거리는 정도?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화장실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몇 시간 있다가 어떤지 한번 또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못 내겠어. 뭐야, 저 화장 다 지워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 투어를 갔다 왔는데, 아, 지금 10시 반에 갔다가 지금 귀가를 하니까 9시 58분. 진짜 인천 소녀는 서울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오늘 빼로 주사를 맞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찍은 영상이랑 좀 어때요? 비교가 되나요? 일단 옆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어떤가? 오! 오! 이거 없어졌는데? 지방이 없어졌어. 미쳤다. 네, 이제 앞모습이 이렇거든요. 다 뒤로 이렇게. 아, 이렇게는 당연히 있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았죠? 뭐야? 저 근데 원래는 진짜 아까 엄청 두꺼웠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얇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모습에 원래 이게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없어졌어요. 주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턱이 없어졌어요. 미쳤다. 이중턱 박살, 진짜 박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을 하는 게 1회만으로도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급하게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폐빼로 주사라고 해서 이제 처음 들어본 거여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잠깐 비교 사진 보여드릴게요. 팡팡.
피곤해. 근데 저는 일단은 주사 맞을 때 원장님께서 계속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일단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좀 따끔은 해요. 주사바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따끔한데 저는 오히려 막 통증보다는 이거 다 맞고 나서 그때 이제 약간 뻐근한 게 있거든요. 아직도 여기가 땡겨 멍든 것 같이. 그래서 형사님들도 뭐야 거미줄 나왔어 어떡해? 참을만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사가 좀 무섭긴 한데 이렇게 막 참을만 해서 꽤 견뎠어요. 그러고 근데 이제 통증 이런 거에 별로 약간 무딘 사람은 좀 괜찮을 거예요. 저도 약간 무뎌진 케이스거든요. 뭐야? 콧물 나. 페페로 주사는 바디에도 해도 되고 얼굴 고민 부위에도 해도 되는데 뭐 볼이나 뭐 이중턱이나 뭐 이런 되게 이제 뚱뚱한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중턱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살찌면 왜 콧물 나 왜 이렇게 살이 찌면 그 턱부터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딱 살이 오르면 이제 턱부터 나니까 너 살쪘지 막 이래요 친구들이. 지네들도 찌면서 나한테 그래.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살쪘다고 하면 또 네가 뭘 찌냐고 이러면서 승질을 내요. 뭐야 어쩌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턱이 약간 저는 이 턱이 약간 사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사각인데 좀 이렇게 도드라진 턱선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중턱을 좀 입모드도 그렇고 이 페페로 주사도 이중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중턱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나 진짜 거의 없어졌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주사를 막 놔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 분해 주사여가지고 이 지방을 이제 거기에 쏘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라고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일 제가 맞았던 뭐 인모드랑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1위가 페페로 주사가 좀 더 덜 통증이 있고 그다음 빠른 시간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는 효과. 두 번째가 인모드예요. 인모드는 진짜 꾸준히 받으면 탄력도 피부에 좋은 거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고 효과는 점점 나중에 한 4주 후?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인모드도 좋긴 좋거든요. 근데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면 페페로 주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페페로 주사하고 인모드를 하는 게 같이 하면 진짜 효과가 한 4배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페페로 주사하고 다음에는 인모드를 하고 인모드 포마 같이 하고 그다음 또 페페로 갖고 인모드 포마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이중턱 없애는데 1순위일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수술은 무섭잖아요. 이런 막 지방 제거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사는 일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수술보다는 근데 이게 반영구고 오래 가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약간 덜 부담이 되고 저는 그래서 관리를 이제 피부도 관리할 겸 하는 게 제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페페로 주사 맞고 인모드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까 봤을 때 진짜 엄청 두꺼운 투턱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진짜 힘준 거예요. 이게 힘준 거. 근데 진짜 없어졌어. 진짜 못생겼어. 왜 저래? 진짜 못생겼어. 앞모습도 진짜 이게 투턱이 거의 없어. 아예 안 보여요. 저 원래 사진 찍으면 이게 항상 이렇게 튀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없어져서 홀가분합니다. 하세요 이렇게 막 저희 부추기는 거 아니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중턱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이중턱 없애는 방법 또는 시술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고 싶으신 분들은 페페로 주사 한번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죄송해요. 미리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난 겁을 안 어길 거거든. 안 어기지 않을 거거든. 어, 맞는 소리인데? 안 어길 어길? 안 어길 어기지 않을. 이거 똑같은 소리 그쵸? 시술 후 주의사항은 술이나 담배. 뭐 당연히 그러니까 주의해야겠죠. 근데 뭐 주변인들은 다 주사 이런 거 맞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있으면 다 술이나 담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술, 담배는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중턱 없애는 시술을 막 검색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 바디나 얼굴 다른 뭐 볼이라든지 이런 살들을 좀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지방분해 주사, 페페로 주사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막 이렇게 너무 고민이어서 진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추천만 드리는 거지 아예 막 권장해요 하세요 이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안 할게요. 저는 이거 안 어울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해요? 어, 전 인천 소녀예요.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1시간 반 넘는 거리를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크서클 진짜 이 턱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턱 밑에 이제 살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 와, 행복해. 다음에는 또 중요한 뷰티 정보나 시술 정보 있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팡팡이들 안녕! 빠이! 오, 빨리 씻고 잘래. 안녕! <안녕. 웃음> 엘리나입니다. 팡팡! 팡팡! 진짜 싫어. 으아씨! 머린 또 왜 이래? 아 진짜 너무 싫어. 아!